시절에 학업에 정진하면서도 좀 또 왠지 모를 그 청소년기에 느끼는 그런 공허함이 있어서 그것을 뭐 당시에 이제 본당 신부님께 그런 말씀을 편하게 드렸더니 당시에 교구의 그 예비신학생 모임에 보내주셔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년배들이 함께 모여서 좀 당시 기쁨 그 다음에 당시의 고민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어떤 시간을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이끌어 주셨고요. 그 계기가 돼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 사제로 사는 것이 인생에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겠다. 그때 그렇게 학창 시절에 생각을 해서. 사제 서품 성구는 창세기 12장 1절 떠나라로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충무체육관에서 서품식을 할 때여서 그 서품 성구 현수막 길이가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제 글자가 세 글자밖에 되질 않아서 저의 그 현수막 길이를 다른 동기 신부님들에게 이렇게 양보해 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야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서 정말 내가 일러주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떠난다는 것을 저는 거기에서 묵상하지 않고 늘 저의 지성이나 저의 뭐 삶 속에서 갖는 열성이나 아니면 영성이나 제가 지니고 있는 모든 면이 지금 다 완벽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를 안주하게 하지 않고 늘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 또 새로운 어떤 열정 또 어떤 그 성령의 기운에 저를 맡기며 따라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떠나라라고 그렇게 저희 대전교구가 대도시도 교구 안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농촌, 어촌 그리고 과학기술 집약적인 어떤 지역 새롭게 조성된 대도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 되는 사회 안에서의 다양한 면을 모두 갖고 있는 교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도 있고 삶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목소리들이 또 다양하게 들려지면서 또 함께 공유되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다름의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저희 교구가 순교 영성에 기반한 교구이면서 동시에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교구다 이렇게 삶 속에서 늘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호대의 여정은 저희 교구가 기반하고 있는 순교 영성에 그리고 그 순교 영성이 또 기반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기쁨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여정으로 삼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삶과 신앙의 역동적인 측면이 함께 성찰되고 희망하면서 하느님 보시기 좋은 공동체로 이렇게 걸어나가는 어떤 밑거름이 되자고 하는 것이 근본 취지였고 그것이 이제 교구장 주교님의 신호들을 여시게 된 기본적인 의지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두 분 주교님 모시면서 정말 교구 전체에 이런 부분들이 스며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목소리들이 잘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그런 공유된 목소리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 어떻게 펼쳐져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교구 시노드였기 때문에 저도 그 직무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많이 또 배우면서 그 기간을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교로 임명됐다고 그래서 당장에 어떤 그런 구체적인 업무의 측면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또 축복 안에 또 여러 어려움 안에서도 그것이 힘이 되어 살아가는 신앙인이면서 또 동시에 함께하고 있는 하느님 백성 양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또 하느님의 말씀과 축복을 함께 나누고 또 동행하는 그런 사제로 살면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된 것은 또 그 안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그리고 또 함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